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김우성 PD입니다. 말로는 이미 북한과 미국 사이에 전쟁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화염, 포위 이런 말들이 오고 가는데요. 그래서일까요? 그간 그 어떤 북한 관련 위기에도 굳건하던 증시,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외교안보 이슈가 경제까지 확산될지 아직은 미지수지만 해법을 찾지 않고 강대강으로만 치닫는다면 준비와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경제 톱 이슈, 부동산 대책 후속 전망과 북미 긴장에 따른 경제 전반의 영향,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살펴봅니다. 두 번째 생생 인터뷰는 요즘 휴가철 맞이해서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노 키즈존, 노 폴리스존과 같은 연령 신분별 금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몇몇 아이들과 부모가 있을 수는 있는데 아예 어린이, 유아동반 고객의 출입 자체를 금하는 노 키즈존. 사적인 자유일까요? 아니면 지나친 차별일까요? 휴가철을 앞두고 논란이 커지는 이 문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경제의 소리, 오늘도 불볕더위인데요. 이 더위에도 뜨겁게 열이 달궈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대장간이죠. 땀 흘리는 대장장이들의 이야기도 담아왔습니다. 2017년 8월 11일 금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출발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첫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TV 화면, 특히 뉴스 채널 화면 보면 주로 군사 무기들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긴장감이 높아지는데요.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미국 사이에 말은 이미 전쟁 수준으로 서로 쏟아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일까요? 환율과 금값 불안하고요. 코스피도 나흘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정학적 리스크, 이른바 한반도의 안보 위기와 관련해서 경제적인 영향은 잘 안 받는다라는 게 최근의 평가였는데요. 이제 그런 것도 아니다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여러 가지 위기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상황인지 또 걱정할 만한 수준인지 준비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도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키움증권 홍춘욱 투자전략팀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북한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고 있고요. 금융시장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이런 소리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장마감 한 17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 네. 오늘 어떻습니까 상황? 네, 미국 증시가 전일 급락했습니다. S&P 500 지수가 1.5%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2% 이상 폭락하니까 한국 증시도 1.5% 하락한 2320으로 장을 시작했고요. 이 중에 이제 아침에 우리나라 그 8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이 28%나 증가했다라는 아주 좋은 뉴스가 발표되면서 네. 한때 낙폭을 좀 줄이기도 했습니다만 네네. 다시 또 정보통신업체 위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최근에 주가 많이 올랐던 기업들 위주로 외국인 매물이 집중적으로 출하되면서 한때 또 2310선까지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지금 현재 2320 전후에서 시장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전일 대비 1.7% 이상 주가 빠진 상황입니다. 예, 2400을 올라서서 한국 증시 드디어 박스피라는 오명을 벗었다 이런 평가까지 받았었는데 이제 2300이 다시 무너진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사실입니다. 예. 지금 뭐 20포인트 차이로 다시 붙어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하루에만 외국인이 5천억 넘는 외국인 순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매도하면 시장이 추가 하락한 경험들이 많았기 때문에 2300에 대한 지지가 가능하겠냐라는 공포가 부각되는 것 역시 분명한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런 흐름들 짚어보면서 그 뒤에 배경도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요. 월가의 공포지수 이런 별명을 갖고 있기도 한데 시카고 옵션골에서 네. 변동성 지수 이런 것들도 급등하고 있다. 이게 어떤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저희가 지금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뭐 아직 높은 건 아닙니다만 워낙 낮았다고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언제였냐면 이제 8일 이제 며칠 전이었죠. 8일날 이 옵션 변동성 지수가 9.9 그러니까 뭐 거의 사상 최저 수준에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상승을 하기 시작해서 어젯밤 종가 기준으로 해서는 16.04까지 그러니까 네. 거의 뭐 한 60% 정도 오른 거죠. 네네. 이렇게 되니까. 최근 들어서선 가장 높은 수준이고 참고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지난 5월 중순에
페이스북이라든가 뭐 아마존 같은 이른바 팜이라고 네. 불리는 IT 기업들 그 버블 논란 속에서 주가가 나스닥 지수가 한 2.3% 폭락한 날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이후 지금 공포 지수가 최고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 맥락들이 같이 묶여 있긴 한데 지금 일단 관심 있는 게 바로 북한 리스크입니다. 그간에 뭐 실험을 하거나 핵실험을 했을 때도 사실상 크게 영향을 안 받는다 이런 의미였는데 지금 미국과 정치권에서는 굉장히 거센 말들이 오고 가고 있고요. 네. 금융시장 출렁인다 이러거든요. 이 상황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글로벌 금융시장의 참가자들 사이에서 시장이 너무 주가가 단기간 급등하면서 특히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다우 2만 2천을 돌파하는 강세를 보이면서 네. 차익 실현 욕구가 좀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북한이 그 괌까지 도달하는 미사일을 쏘겠다 위협하고 여기에 대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강경 발언을 이어놓으면서 금융시장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일단 악재가 나왔을 때 주식을 좀 줄이자 이런 분위기가 부각되고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네. 시장의 고평가 논란도 좀 있는 상황에서 이런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를 좀 부각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뭐 불안할 때 여러 가지 불안 상황에서 항상 나오는 말인데 외환시장 변동성도 확대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것까지 합쳐서 본다면 좀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환율 움직임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에서 이제 제일 무서운 게 환율과 연결된 악순환입니다. 네. 일단 저기 그 이 외환시장의 흐름을 조금만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네. 이번 사태가 있기 전까지 그 불과 한 두 주 전 7월 24일에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1,115원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1,147원까지 올라갔으니까 네. 한 번에 거의 30원 정도 이상 환율이 급등하게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사건이 시작됐던 9일부터는 이제 그날이 1,125원 정도에서부터 시작이 됐던 걸 생각하면 거의 그때부터 또 23원 이상 상승했습니다. 네. 결국 이제 이렇게 환율이 급등한다라는 건 원화보다는 달러 자산을 갖고 싶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또 이런 달러 자산을 보유하고 싶은 마음의 뒷배경에는 추가적으로 이게 뭐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를 때는 좀 안전한 유동성이 좋은 자산을 갖고 싶다라는 것도 있지만 또 이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이 원화 자산을 가지고 있다가 이거 환차손 생길 수 있다라는 우려 속에 네. 매도가 나올 거라는 그런 기대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소규모긴 합니다만 악순환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결국 좀 신흥국으로 다시 돌아갔던 돈들이 안전자산, 안전을 선호하는 좀 엔화라든가 뭐 금, 채권 이런 쪽으로 간다라고 하는데요. 뭐 어떻습니까? 추세가 좀 더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뭐 원인은 있습니다만. 네, 그 알면 참 좋겠는데요. 네. 일단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만 본다면 공포에 젖어 있습니다. 네. 엔화가 일단 제일 강하고요. 이 지금 요새 108엔 수준까지 떨어졌으니까. 네. 이 뭐 아베노믹스 하면서 아베 정부가 엔화의 약세를 유발했다고 생각하면 네. 이 미사일 한 방에 아베노믹스의 효과가 사라진 셈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네. 금값도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최근에 1290불까지 올라오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흐름만 보면 일단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다다음 주에 을지훈련을 비롯한 각종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앞두고 또 강경한 어떤 행동 또는 말들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게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이 공포를 느끼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저희들이 좀 그래도 애써 위안을 좀 찾아보자면 이게 우리나라 수출이라는 통계가 지금은 네. 안 눈에 안 들어옵니다만 이 8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이 여름 한여름 외 수출이 28%나 증가했다라는 거 네. 정말 좋은 뉴스고요. 두 번째 금융시장이 좀 7달 연속 급등하면서 좀 가격이 좀 비싼 거 아니냐 걱정했던 걸 생각하면 네. 고점 대비 100포인트나 떨어지며 시장이 또 이게 조금 실적 대비해서 주식 매력이 부각되는 시점에 와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 중장기적으로 아주 극단적 사태만 벌어지지 않는다면 금융시장은 또 한번 매수의 기회를 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 속에서 시장에서 어떨 때 저점에 도래할 것이냐 어떤 지표가 나올 때 바닥에 나올 것이냐를 문의하는 투자자들도 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러 가지 또 상승세에 대한 저력은 아직도 갖고 있다 이런 해석을 해주셨고요. 물론 뭐 이 지금 미국과 트럼프와 북한의 어떤 이 강대강 대치 발언을 뭐 경제학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트럼프가 경제적인 사람이라면 전쟁은 일어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중간재 수출도 있고 무역 관계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본인들도 경제 손해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허풍만
떠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던데 경제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 예, 이제 게임 이론으로 설명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네네. 일단 이제 제재 항상 이야기하는 게 아,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좀 양보하게 되고 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결국 아까 지금 방금 잘 이야기하신 것처럼 많은 걸 가진 사람이야 초강대국 대통령이겠죠, 그죠? 네. 그리고 더 나가서 한국과 일본이라는 세계적인 전기전자 쪽에 있어서 부품 공급업체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만약 좀 어떤 위험에 처하게 된다면 세계 경제에 얼마나 큰 충격받을지는 바로 맞습니다. 2011년 기억 뭐 말하기도 좀 끔찍합니다만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전 세계 상품 시장 그리고 제조업 생산이 얼마나 타격받았는지 그 지역의 지진만으로도 난리가 났는데 네. 이 뭐 합리적으로 본다면 도저히 뭐 가능성이 없다라고 볼 수 있죠. 다만 네.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돌발 사건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에 대한 리스크가 시장에 좀 오늘은 아주 강하게 반영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국민들 바람도 경제학적 논리로는 전쟁이 일어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고 싶으실 것 같습니다. 네. 뭐 앞서 저희가 뭐 투자자들의 공포 심리 반영하는 시카고 옵션 그룹에서 얘기도 했지만 어쨌든 지금 심리에는 외국인들도 좀 많이 빠져나가고 있고요. 좀 급격한 변화라는 것에 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금융당국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대비가 되나요? 어떤 것들을 좀 눈여겨봐야 할까요? 아, 예, 아, 뭐, 모니터링은, 이게, 항시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외환 시장에 투기적 어떤 세력들이 나와서. 대책으로 항상 모니터링만 네. 나와서 저도 여쭤볼 게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시장 입장에서, 그 투자자들에게 좀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 아주 그냥 너무 이 단순한 이야기라고, 이분법이라고 이렇게 비판하신 분도 있겠습니다. 네네. 전쟁 나면 사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네. 반대로 전쟁이 안 났을 때, 또 이런 위기가 좀 진정됐을 때에는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시나리오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네. 결국 환율 올라가 있고요. 또 수출 네.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일 위기에 대한 공포만 좀 억제가 되는 상황이 온다면 가장 많이 빠진 수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또 이제 싸다라는 느낌도 들 수 있지 않냐. 네. 이것도 또 역시 모니터링 워치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가지 시장 전체를 읽는 지혜가 또 필요할 것 같네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키움증권 홍춘욱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의 경제 공감사전입니다.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사연 또 문자로 보내주시는 의견도 방송을 통해서 소개하겠고요. 그 이야기들이 다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방송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메시지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면 도심석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이용권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공감사전 주제는 노키즈존입니다. 노키즈존 뭘까요? 음식점, 카페 등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아이를 동반하고 출입할 수 없다라고 밝힌 업체들 혹은 가게를 말합니다. 아기를 동반한 일부 몰지각한 부모들 뭐... 기저귀를 버리거나 아이들이 심하게 떠들고 다른 손님들한테 불편을 주는 것을 가만히 방치하는 그런 부모들 때문에 아마 이런 반발이 생긴 건데요. 문제는 이렇게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데 전체 아이, 모든 아이들과 모든 아이들을 동반하는 부모에 대해서 금지한다라는 건 차별 아니냐 이런 입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데요. 서울의 한 오피스텔 1층 화장실은 노 폴리스존도 있습니다. 전의경이 그쪽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뭐 경찰은 이용할 수 없다. 이런 또 신분에 따른 제약까지 있습니다. 사적인 자유,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한 뭐랄까요? 전략으로 이해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건 좀 과도한 차별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될까요? 노키즈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도 듣고 싶습니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도박은 치료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도박문제 상담전화 1336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캠페인 두 개 듣고 경제 톱 이슈 시작합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이번 주 가장 중요한 경제 이슈를 정리해드립니다. 경제 톱 이슈. 네, 금요일에는 깊이 있게 한 주의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요즘 뉴스 보면 자주자주 바뀌던 때와 다르죠. 한 가지 이슈가 굉장히 길게 갑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미국과 북한과의 갈등 얘기가 하나 있고요. 부동산 이슈가 있습니다. 계속 후속 대책과 여러 가지 시장의 변화들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두 가지 중심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예, 안녕하세요. 예, 이 파리 부동산 대책 정말 뭐
초강력 대책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지난주에도 다뤘지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좀 지켜봤는데 좀 시장이 하락세로 돌아서고 반응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획재정부에 피자를 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주일 만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는데요. 17개월 만입니다. 네. 한국감정원의 자료를 보니까 서울 아파트 가격이 이번 주 지난주보다 0.03% 하락 반전한 겁니다. 네. 서울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다라는 소식은 지난해 2월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네. 1년 5개월 만에 처음인데요. 뭐 일부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호가가 뭐 2억 원에서 3억 원 떨어졌다라고 하던데 네. 뭐 서초구를 포함해서 강남 3구 하락폭이 비교적 컸고요. 뭐 이러다 보니까 이 전문가들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느냐. 일단 이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도록 막아놨죠. 네. 사고 싶어도 대출 때문에 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거래 절벽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다가 이달 말에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달이면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한 네. 여러 가지 이제 주거복지 로드맵이 나오게 되면 결국 부동산 시장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게 경착륙이 아니길 바란다라는 네. 겁니다. 정부도 뭐 급격한 추락까지 바라고 있지는 않을 텐데요. 일단 지금 강력한 대책에 이어서 탈세 조사까지 하겠다라고 나왔고 가계부채 대책까지 나올 상황입니다. 이 정도면 강력하다라는 수준을 넘어서서 뭐 압도적이다 이런 표현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이달 말에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대책은 정말 투기와의 전쟁 2라운드 뭐 주택담보대출 옥죄에게 끝판왕이 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벌써 이제 거론되는 대책이 대출을 더 줄이는 방안. 네. 그러니까 이제 DSR이라고 해서 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과 그다음에 신 DTI라고 해서 새로운 총부채 상환 비율 도입이 거론이 되고 있죠. 네. 이럴 경우 이런 대출이 이제 도입이 되면 사실 이 굉장히 대출 산정할 때 소득 기준이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네. 근로소득 근로자라면 괜찮은데 근로소득 증빙 서류가 있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게 아니라면 뭐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이런 걸 보는 인정소득인데 이건 좀 반영률이 좀 떨어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신 DTI가 이제 도입이 되면 장래 소득까지 반영하다 보니까 30, 40대 젊은 층들한테는 대출 여력이 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50대 이상 중장년층의 경우에는 대출 장벽이 또 하나 생기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금융당국이 고심하고 있는 게 이 가계 부채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은행들이 너무 주택담보 위주, 대출 위주의 영업을 하고 있다. 네.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은행의 이 자본 규제 강화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게 뭐냐면 이제 BIS 비율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이 건전성 지표를 위험가짐치를 조절을 해서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줄이고 기업대출을 좀 늘리는 방향으로 네. 이제 유도하는 안들이 들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은행들의 어떤 자기 자본에 대한 안전성까지도 보겠다. DSR 까지 되면 사실 이게 뭐 DSR, DTI, LTV 저희가 이렇게 표현하면은 알면서도 확 와닿지는 않으시는데 거의 마이너스 통장까지 다 잡히는 그러니까 나의 모든 부채와 소득을 고려해서 대출 신용카드 기준. 할부금까지 잡힙니다. 네, 정말 이런 상황입니다. 물론 그 비율의 규모가 또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보유세 얘기를 여기저기서 하세요. 이런 대책보다 결국은 보유세 올려서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으면 부담되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될까요? 사실 지금까지 전문가들은 설마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 있는데 네. 보유세 카드를 꺼내겠느냐. 왜냐하면 보유세와 양도세는 다릅니다. 양도세라는 건 집을 매도할 때 이득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그렇죠. 내는 겁니다. 그런데 보유세는 집 한 채를 갖고 있어도 모두가 냅니다. 네. 전 국민이 대상이라는 겁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보유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토지하고 주택에 부과하는 재산세가 있죠. 네. 7월과 9월에 부과가 되고요. 또 개인별로 자산을 합산해서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세금을 물리되 보면 매년 세금을 물리기 때문에 주택을 갖고 있다는 이유 하나로 가장 강력한 투기 수단으로 꼽히는데 근데 지금 여당 일부에서는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보유세 강화에 대한 논의를 시작을 해서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에 실시한다라는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은 사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내부적으로 많은 논의가 있었다라고 했지만 정부 여당은 발뺌 맞았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보유세 인상을 필요하다면 하겠다라는 입장으로 선회한 만큼 타이밍의 문제일 뿐 보유세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예, 이
보유세에 대해서 또 여러 뭐 투기 혹은 다주택 보유자의 경우와 또 다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또 여러 가지 핀셋이라는 표현이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요. 결국 정부가 이렇게 몰아붙인 만큼 정부의 의도대로 흘러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승리가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근데 이제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승리 가능성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립니다. 네. 사실은 당초 이 강력한 투기와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책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구 구조학상 그리고 공급 물량을 따져보면 자연스럽게 내려갈 소지가 있는데 네. 그걸 인위적으로 수요를 차단하면서 막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 부작용이 더 오래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정부는 최근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을 투기 다주택자라고 진단을 하고 있는데 네. 일부는 맞습니다. 뭐 286명 정말로 투기 세력이 있습니다. 네. 자기 소득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다운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부모님이 사준 것들을 하고 있다라는 건 분명히 문제인데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건 저금리가 고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천조 원에 달하는 과잉 유동성이 빠져나갈 틈이 없다는 것.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런 이 주거 환경, 교육 좋은 곳에서 살고 싶어 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실제로 뭐 이제 강남뿐 아니라 강북, 성동구나 이런 데에서도 주상복합 아파트가 3.3제곱미터당 5천만 원을 육박하는 이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팔리고 있거든요. 네, 네. 그만큼 소비 여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계속해서 이제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틀어막는다면 일부에서는 이제 일부 강남 재건축 아파트가 10년, 20년 압구정 아파트가 재건축될 때쯤에는 3.3제곱미터당 평당 1억 원 아파트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오히려 잡겠다. 투기를 잡겠다라고 하는 것이 역으로 또 다른 고가 아파트 혹은 여러 가지 부담으로 나타나서는 안 되겠죠. 그런 부분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저희가 첫 번째 인터뷰에서 봤는데 이 지금 북미 간 말폭탄이라고 할 정도인데 화염, 포위 뭐 이제껏 보지 못한 것 뭐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금융시장이 영향받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미국 언론들이 전 세계가 북한 때문에 난리인데 한국은 놀랄 정도로 심드렁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안전 불감증인지 과도한 리액션인지 어쨌든 누가 두 사람 좀 말려줬으면 좋겠는데요. 네네. 지금 우리 의사와는 상관없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신용 위험을 반영하는 항공물 CDS 프리미엄이 1년 2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네. 이 얘기는 한국 기업의 한국이라는 나라의 부도 위험이 높아졌기 때문에 돈 네. 빌려줄 때는 가상금리 붙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네네. 그런 게 외국인 시각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요.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환율도 불안하죠. 네. 당장 글로벌 증시는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 행진을 8일간 이어가다가 북미 간 긴장감 고조되면서 4일 연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도 뭐 100포인트 넘게 떨어지고 있고요. 유럽 아시아 증시가 이틀째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김정은 혼자 치고받는 북한 혼자 치고받는 일이었다면 네. 지금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네. 예측 불허인 사람이 이제 더 가세하면서 네. 그게 굉장히 강도의 폭이 더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환율도 지금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달러당 1,110원까지 떨어졌었는데 지금 1,150원까지 육박하고 네.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지금 돈의 흐름 혹은 금융은 이 위기를 직접적으로 위기로 느끼고 있다 이 얘기이기도 한데요. 이제까지 사실은 뭐 아까 미국 언론이 한국은 왜 이렇게 반응이 없냐라고 했다고 말씀하셨지만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일종의 뭐랄까요. 이제 그 공포를 좀 벗어났다 이렇게 본 시각이 있었는데 이번엔 좀 다르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금융당국은 어차피 이제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북한 리스크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장은 제한적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 이제 국내 증시, 외환, 이 트리플 약세입니다. 원화가치, 주식가격, 채권가격이 동시에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좀 뺨 맞고 싶은데 울고 싶을 때 뺨 때린다고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동안 차익을 많이 챙겼거든요. 네. 국내 증시에서 10조 원 넘게 매수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타이밍에 이런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외국인들 셀코리아는 좀 더 이어지지 않겠느냐. 네. 극적인 타협 가능성이 굉장히 좀 줄어든 상황에서 이런 미국과 대립의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증시의 조정이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선반영 이런 말씀 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금융시장의 흐름도 좀 안정세를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호성의 생생 경제. 생생 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앞서 저희가 공감사전 주제로도 노키즈 존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최근 휴가철에 휴가지 이 숙소를 고르다가
아이 동반이 안 된다라는 소식을 듣고 좀 화가 난다 이런 걸 포털사이트에 올리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노키즈 존이었기 때문인데요. 8세 미만 아이들은 이용할 수 없다 이렇게 못을 박은 겁니다. 뭐 그런 카페들도 있고 음식점들도 있습니다. 어떤 한 카페는 노스쿨 존이라는 이름을 내걸었습니다. 중고등학생은 이용하지 말라. 뭐 몇몇 좀 일탈하는 중고등학생들의 그 행동들이 다른 손님을 불편하게 했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다른 손님의 휴식, 여가 서비스를 방해받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도 읽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특정 연령, 특정 신분을 기준으로 원천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라고 제한을 두는 건 차별 아닌가? 이런 문제까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점점점 이 문제가 커진다면 사회적 갈등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어떤 해법을 찾아야 할지,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문화평론가시죠. 경희대학교 글로벌 커뮤니케이션학부 이태광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뭐 기사를 보니까요. 노폴리스전도 있더라고요. 언뜻 네. 무심히 지나칠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그런 어떤 신분, 어떤 조건만으로도 금지당한다. 굉장히 좀 섬뜩하기도 한데 이런 현상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한국 사회가 지금까지 이제 개인주의 문화를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발전시켜야 될 그런 요소로 보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그 개인주의적인 관점에서 지나치게 많은 부분에 대한 그런 평가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네. 결국 금방 말씀하신 노폴리스 존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개인의 어떤 사적인 이익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폴리스, 그러니까 국가라고 부를 수 있는 국가의 힘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 개인의 이해관계의 충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네. 역설적으로 말하면 이런 노 키즈 존이든 노 폴리스 존이든 노 스쿨 존이든 이런 노와 관련된 존들이 많이 선언되고 있다는 것은. 네네. 그만큼 개인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그런 공적인 룰이 한국 사회에 이제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아, 결국 서로 말이 안 통하면 좀 대화를 해야 되는데 아예 펜스를 세워버리는 그런 상황이군요. 네. 사실 일부러 드러내지를 않아도 이미 뭐 세대 또 경제적인 어떤 수준별로 뭐 이렇게 약간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를테면 나이별로도 그렇지만 돈도 그렇고요. 기존에도 이런 현상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기존에도 이제 그런 구별짓기 현상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처럼 개인 단위로 쪼개져서 개인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런 어떤 자신들의 영역을 설정하는 그런 것들은 없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최근에 노키즈 존은 단순하게 이제 나타난 현상이라기보다는 한국 사회가 지금까지 변화해온 그 방향에서 조금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소비자의 주권이라고 불려왔던 것, 소비자가 왕이다라고 불려왔던 그런 가치들이 일상생활의 어떤 그런 평가들에도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참 언뜻 보면 뭐 무슨 백인 전용 버스 이런 뭐 한 몇십 년 네. 전에 있었던 그런 차별 같은 것들도 떠오르거든요. 일종의 그런 방식으로 움직여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 말하면 차별이 되는 것인데요. 네. 지금까지 한국 사회가 이제 시장주의라든가 시장화가 민주화와 연동하면서 상당히 긍정적 효과를 발휘해왔지만 이제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금방 말씀하셨던 그런 차별과 관련돼서 약간 방종으로 흐르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좀 극단적인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결국 어떤 노키즈 존 같은 경우는 명백하게 아동과 관련돼서 차별적인 어떤 그런 태도들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예, 참. 노 어쩌고저쩌고 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또 찬성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게 뭐 앞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화 없이 막 벽들만 서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고급 서비스를 위해서 정당한 조치다. 뭐 사적인 자유다. 또 이른바 불편을 야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는 행동인데 왜 비난을 받나. 이렇게 항변하거든요. 그분들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죠. 이제 사실 노키즈 존을 이야기하는 그런 카페라든가 레스토랑이 뭐 일반적인 어떤 그런 레스토랑이나 카페는 아니죠. 일반적인 네. 식당에서 이제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그런 장소는 아닌 것 같고. 네네. 혼자서 이제 본인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또 본인이 집중해서 할 작업들을 하는 그런 장소로서의 카페나 레스토랑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입장에서는 어떤 내가 이것을 서비스를 구매를 했는데, 다른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이것이 구매를 받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생각들이 당연히 만들어질 수 밖에 없다고 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런 과정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조정할 그런 공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공식 룰을 다시 고민해 봐야 되고, 그와 관련돼서 사회적인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룰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맞습니다. 이 싸우기 전에 혹은 벽을 세워서 아예 분리하기 전에 뭔가 토론, 소통하거나 뭔가 공적인 장소에서의 뭐
가치 토론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좀 어려운 얘기지만 교수님. 아니, 왜 그런 것들 안 만들어지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를테면은 이미 금지 이런 행위로 결정되는지 좀 우리 사회의 어떤 흐름이 궁금하기도 한데요.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너무 이제 개인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는 것이 절대시 되다 보니까 이런 것이고요. 아, 네. 능력주의와 이제 또 경쟁주의라는 것이 또 이 배경에 있는 것인데 네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적인 역할을 해줘야 될 언론들에 대한 불신들이 또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결국 그러다 보니까 공론을 형성해야 될 주역인 언론들이 역할을 하지 못하는 네. 이런 좀 악순환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개인의 이해관계들을 조정해야 될 단계들이기 때문에 네. 그와 관련된 어떤 장치들, 뭐 언론들도 당연히 그와 관련된 경각심들을 가지고 또 뭐 시민사회라든가 또 다양한 어떤 매체들을 통해서 이와 관련된 논의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죠. 예. 옳고 그름이 아니라 다름이라고 본다면 좀 대화하는 것들 언론도 나서서 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드려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희대학교 글로벌 커뮤니케이션학부 이태광 교수였습니다. 우리 삶의 경제 현장을 들려드립니다. 생생경제, 경제의 소리. 네, 이 경제 소리의 시그널로 사용하는 음악, 코드음으로 사용하는 음악은 사실 이 조영남 씨의 화개장터 부분인데요. 어떻습니까? 이 전통적이고 좀 오래된 풍경들인데요. 이제는 아쉽게도 볼 수 없는 풍경들도 많이 있습니다. 경제 소리에서는 그런 소리들, 이제는 좀 볼 수 없는 지난 옛 소리들까지도 담아와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더운 날인데요. 더운 날, 더 더운 곳에 가서 소리를 담아오신 분입니다. 김일환 경제캐스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더우셨죠? 네, 너무 더웠습니다. 예. 네, 오늘이 말복인데요. 이 무더위 속에 더 뜨거운 열기 현장에서 일하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네. 1년 내내 여름인 곳이 있는데요. 1년 내내 여름인 곳이요? 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대장간의 풍경을 소리로 아. 담아왔습니다. 네. 네, 잠시 소리로 만나보시죠. 아, 이거 이 탱탱탱탱탱 뭔가 이렇게 뻘겋게 달궈진 새를 두드리는 그런 소리 같은데요.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기도 하고 이걸 이렇게 실제로 네. 담아와서 들어본 건 처음이에요. 근데 이 요즘 이런 데가 없고 다 공장 같을 텐데 네. 옛 전통 방식 그대로 만드는 곳이군요. 네, 제가 다 찾아온 곳은 수생요 인근에 위치한 형제 대장간인데요. 네. 51년째 형제 류상준, 류상남 씨가 같이 이 전통 대장간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네네. 방금 들으신 소리가 매질하는 소리인데요. 매질이라고 하는군요. 네, 네. 망치 두들기는 소리를 매질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이 뜨겁게 달궈진 쇠덩이를 한마루 수백 번 매질해서 도구 형태를 잡아가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네. 화덕의 온도가 2000도가 넘는데요. 2000도. 네, 네. 불 앞에 잠시만 있어도 숨이 턱턱 막힐 정도였습니다. 네네. 이 대장간이 한 8평 남짓한 공간이었는데요. 뜨거운 불 속에 쇠를 달구면 다 녹을 정도로 화력이 세서 선풍기 3대가 있었지만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다. 예, 자, 뭐 흔히 일상에서 쓰는 말 중에 대장간과 관련된 말들이 많이 있어요. 뭐 담금질을 한다, 뭐 네. 단련을 한다, 다 비슷한 개념의 말들인데 2000도가 넘는 화덕 앞에서 정말 더위를 이기고 취재해 오셨군요. 네. 그런데 이렇게 땅땅땅 두드리고 대장간에서 이 뜨거운 여름에 열기를 뿜어서 만들어내는 것들이 네. 뭔지가 궁금하네요. 네, 요즘에는 주말 농장을 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네. 농기구를 직접 구입하고 주문도 하는데요. 아, 네. 네, 약초캐는 괭이부터 호미, 도끼, 쇠수랑 등 수백 가지 연장들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네, 네. 네, 형제 대장간을 운영하는 류상준, 류상남지를 통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아침에 7시 반 정도 나오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불 피는 거고요. 불을 펴야 이제 쇠를 달구니까. 화덕 앞에가 2000도가 넘어요. 진짜 불이. 불이 세가지고 일하면은 숨이 막혀요, 숨. 망치질 계속 하다 보면 땀이 범벅이가 되죠. 그럼 땀 엄청 흘리거든요. 이제 시원한 물 한번 먹고 그럴 때 선풍기 한번 싹 쉬면 얼마나 시원하고 개운한데요. 모든 쇠는 단단하잖아요. 뜨겁게 달궈지면 쇠가 물렁물렁해져요. 망치로 뒤잘린 형태를 잡는 거야. 쇠로 만드는 거는 다 만들고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이제 기계화가 되니까
텃밭 하는 사람들만 이제 농기구 좀 구매하시고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건축 현장에서 쓰는 거 시중에 없는 거 자기가 원하는 그 디자인 같은 거 갖고 오면 쇠로 만들어드리고 건축에 관련된 연장을 제일 많이 만들죠. 네, 뭐 여러분들 들으셨지만 아, 목소리도 참 대장장이 같다, 참 정겹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 이 사실 시골에 농사지시는 분들도 여름철에는 새벽부터 일을 하거든요. 덥기 때문에 이분들도 새벽부터 나와서 일을 하고 아침 일찍 여네요. 네, 아침 7시 반에 문을 여는 이유가 있는데요. 네. 화덕에 미리 불을 피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 뜨겁게 달궈진 쇠를 해마로 두들기는데요. 이 해마의 무게가 5kg 정도 되는데 네. 직접 들어서 아, 내리쳐 봤습니다. 직접 해봤어요? 네. 아니, 굉장히 여리고 연약하셔서. 아니, 저 힘이 셉니다. 네, 못 들 것 같았는데. 네, 근데 네. 들기조차가 무거워서 아. 한 번을 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네, 네. 제가 찾아간 시간이 오후 3시쯤이었는데요. 이 뜨거운 화덕 앞에서 쇠를 묵묵히 달구며 일하는 모습에 겸허해지는 마음까지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쇠를 수백 번 매질하는 작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연장 하나하나는 장인의 손길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작품 같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었습니다. 네, 저도 김미련 캐스터랑 생각이 같은데요. 네. 이건 제품이 아니라 정말 작품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여름에 2000도의 화덕을 아침 7시부터 네. 불을 피워서 만들어내는 거. 왠지 그걸로 농사지으면 주말농장 잘 될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좀 비싼가요? 네. 여름에는 손님이 봄, 가을 때는 좀 저조한 편이지만 네네. 대체로 경기를 잘 안 타고 꾸준히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예, 공장에서 만드는 제품보다 가격이 한 3배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요. 아, 네.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 여기서 만든 제품을 찾는 단골 손님들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네, 고객 연령대는 주로 5, 60대가 많았는데요. 네. 대장간을 찾아온 손님들을 만나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건축 공구 사러 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내일부터 방바닥을 깰 때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축 공구예요. 첫번 가볼 땐 호미 같은 거 필요해서 그걸 사러 왔어요. 여기서 만드는 게 튼튼하고 좋아요. 지금 뭐 옛날 생각이 좀 나죠. 신당동과 왕십리 그쪽에 대장간이 많았어요. 아, 이런 그 전통적인 이것도 그 기술 아닙니까? 잘 키워줄 필요가 있죠. 우리 수색동에 오랜 그 전통을 유지하는 대장간이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큰 망치를 그 한마라고 하는데요. 종종 와서 구입도 하고 밭에 쓰는 농기구도 있어요. 납 같은 것도 있고 호미도 있고 세면 바르는 거 재래식 그런 거 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대장간에서 만드는 칼 같은 거 호미 아주 괜찮아요. 구입하고 싶어요. 여기서는 직접 손수 일을 하기 때문에 섬세하게 그 잘 합니다. 한마에 꽂는 이 자루 같은 것도 아주 그 튼튼한 그 재료를 갖다가 이제 붙여 쓰고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예, 정말 이 찾아오시는 고객분들도 아까 사라지면 안 된다. 입이 마르게 칭찬할 정도인데 네. 오늘 저희가 이 대장간 이야기 경제 소리로 준비한 이유가요. 덥다 덥다 이런 말씀 입에 달고 살면서 막 아유 더워서 힘드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뜨겁게 쇠를 달궈서 정말 삶에 도움이 되는 물건들 만드시는 분들 소리를 들었더니 시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뜨겁게 만들어내니까요. 자, 이 최상의 수제품을 찾는 손님들 계속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값싼 중국산 제품은 금세 부러지고 구부러지는데요. 여기서 직접 제작한 농기구는 튼튼하고 견고해서 네. 다시 찾게 된다고 합니다. 어떤 쇠를 쓰고 만드는 과정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품질에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전통이기도 하고요. 이 사람 손, 뭐 이 농부의 발자국만큼 농작물이 건강에 자란다라고 하는데 역시 제품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거 좀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좀 덥고 힘들 것 같긴 한데 있나요? 네, 이 대장간 기술은 최소 10년은 연마해야 흉내내는 정도로 배우기가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데요. 네. 형 류상준 씨는 현재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객원 교수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직접 부여까지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네, 관심 있는 젊은이들에게 대장간 기술을 가르치는 일이 뿌듯하다고 합니다. 네. 류상준 씨는 앞으로도 이 대장간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네, 네.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들어보죠. 이 대장간은 없으면 안 되는 게 어떤 거든지 하려면 다 연장이 필요하잖아요. 인기는 좋은데 배우기 힘드니까 이걸 선뜻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이제 없어진 농기구도 많고 연장들이 많은데 그런 거를 만들어서 전시해서 지금 이제 젊은 사람들 애들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조상들이 이런 거는 언제 쓰던 연장이고 뭐 하는데 쓰던 연장이라는 거를 해놓을 수 있는 전시장 같은 거 하나 만드는 게 꿈이죠. 네, 정말 딱딱한 쇠를 보면 여러분 이 딱딱한 쇠를 사람이 어떻게 만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그 쇠를 녹여서
또 더 단단한 물건들을 다루는 도구들을 만들어내는 거 정말 경외감마저 듭니다. 앞서 말씀하셨지만은 학생들도 네. 가르친다고 하셨는데 네. 이게 뭐 경제적으로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뭐 가치가 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네. 문화로서 사라지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2015년도에는 이 홍제 대장간이 서울 미래 유산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네. 우리 전통 방식의 대장간 기술이 현재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자, 이 많은 분들이 좀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야, 그 대장간에서 정말 뜨거운 열기에서 쇠를 녹여내는 소리를 들으니까 덥다 소리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하실 것 같고요. 또 마음도 든든하실 것 같은데 대장간 정보 한 번만 더 알려주시죠. 여기 좀 궁금해서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혹은 나도 한번 물건 사러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뭐 대장간이 여러 개가 있으면 광고처럼 들리겠지만 거의 없기 때문에 한번 궁금하신 분들 찾아갈 수 있도록 정보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수생역 인근에 위치한 형제 대장간입니다. 수생역에서 네. 바로 나오면요. 그 도로변에 바로 위치하기 때문에 찾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지나가시다가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진짜 두 형제분이 50년째 대장간을 이어가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찾아가시고요. 더운데 쇠를 녹이는 곳에서 취재해 오셨어요.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2월 7일이라고 더운 곳이었지만 좀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예, 또 청취자분들 걱정하실 텐데요. 제가 시원한 음료 사주면서 위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미란 경제캐스터였습니다. 네, 애청자 사연 많이 왔습니다. 맞죠? 한마는 일본식 표현입니다. 해머, 영어의 H-A-M-M-E-R, 해머의 표현이 맞죠. 예. 또 힘이 되는 김우성의 생생경제. 목소리도 내용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저도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8735님 부동산 1% 떨어졌다고 할 때 그 1%가 어떤 의미인가요? 3억 원짜리 집이 300만 원 떨어졌다는 건가요? 예, 이게 오르내리는 뭐랄까요? 인상률 또 인하율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하지만 집값의 하락에 대한 부분들 맞죠? 말씀하신 부분이 많습니다. 7292님께서도 사연을 주셨는데요. 남의 일이라면 다리 쭉 펴고 뭐 흥보고 즐기겠지만 이게 참 북핵 우리 일이어서 더 걱정된다라고 북핵 걱정도 해주셨습니다. 북한 미사일 미국 대치 이런 문제 좀 해법 찾아냈으면 좋겠네요. 네, 도박은 치료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도박 문제 상담 전화 1336 한국 도박 문제 관리 센터와 함께한 생생 경제였고요. 포스코와도 함께 했습니다. 오늘 의견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날이 많이 덥습니다. 더울 때일수록 또 더 더운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 생각하면서 좀 견뎌 보면 어떨까요? 월요일 오후 3시 1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 경제였습니다.